인천일보 30년사 미래를 잇는 열린창 발간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잇는 열린창 완성 과정을 특히 이사님께 전달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전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일보는 더디더라도 제대로 작더라도 진실하게 발휘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손잡고 가겠습니다. 인천일보가 건강한 지역을 흔들어드릴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성원과 관심을 가지고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올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적 새해를 맞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일보 3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300만 우리 인천 시민과 더불어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역 언론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정신을 담은 참 언론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인천일보 30년사는 경기 인천 지역의 현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 걸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지역 발전과 문화 창달을 이끌어왔습니다. 300만 인천 시민과 1,350만의 경기도민의 애향심 그리고 지역 발전의 의지로 지역 여론을 이끌어온 인천일보 임직원님들의 노고도 치합니다. 바람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꼭 가야 된다. 이거 제시해야 됩니다. 인천일보가 잘 되는 방법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제시해서 입지는 길을 제시하는 거니까. 인천일보 30년사는 인천일보뿐만 아니라 인천의 역사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인천일보는 인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천일보가 걸어온 그런 역사에 대해서 정말 귀한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더 열심히 그런 인재 양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일보 30년사 편찬을 위한 진표를 주고하여 인천일보 역사를 기록하는 초상화 문화를 주민에게 기록하게 됩니다.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